누구보다 여럿이 모이면 소리에 어울림. 늦었다, 또 늦었어. 음악 토끼님 잠깐만요. 나 늦었는데. 앨리스, 무슨 일이니? 혼자 노니까 너무 심심해요. 저랑 조금만 같이 놀아주세요. 혼자라 심심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 이 음악이 생각나는걸. 그럼 혼자서 연주하는 것도 한번 들어볼래?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하면 혹시 마지막 부분 들었니? 하고 다 함께 연주한 거야? 여러 가지 음을 동시에 연주하니까 그렇게 들릴 거야. 여러 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걸 화음이라고 해. 아, 화음. 우리 마음대로 음을 쌓아서 화음을 만들어 볼까? 어서 오세요. 고르는 재미가 있고 쌓는 재미가 있는 화음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화음을 쌓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앨리스. 저는 도랑, 이랑, 썰러 주세요. 네, 좋아요. 도, 미, 썰.
아주 달콤한 맛이네요. 다음 손님은 무엇으로 드릴까요? 저는 랩하라, 랩하라 주세요. 네. 네. 부드러운 맛이야. 저는 솔씨 랩하러 주세요. 허허, 독특한 맛이에요. 음악토끼님은 어떤 화음을 드릴까요? 베토벤의 5번 교향곡 들어봤니? 빰빰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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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요? 저거랑 아, 요거요? 저거랑 요것도요? 아 그래 그래 이게 바로 운명 교향곡에 나오는 화음이야 들어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한 오케스트라에서도 하모니, 소리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어. 아, 호른이 연주를 준비하고 있군. 똑같은 악기라도 여러 대가 함께 연주한다면 어때? 혼자 연주하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들지? 이것이 하모니! 소리의 어울림이야! 그럼 이번엔 종류가 다른 악기들이 만나 만들어내는 하모니를 들어볼까?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멜로디를 연주하지만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도 하모니!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많이 많이 더 많이 같이 하면 더 멋진 하모니가 되겠네요 깜짝이야! 이거 깜짝 놀라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 음악가들은 어떤 음과 음을 연결하면 어울릴지 또 어떤 악기들이 함께하면 어울릴지 늘 고민을 해왔어 아!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 바닐라맛 위에 딸기맛을 올릴까? 초코맛을 올릴까? 고민하는 것처럼요? 그건 달콤한 고민인걸? 하지만 비슷하긴 해 음악가들은 리듬과 가락, 그리고 악기들을 통해 잘 어우러지는 음악, 때론 뜻밖의 매력을 가진 음악을 만들려고 고민하는 거야.
자, 모두들 들어와 주세요. 봐, 악기와 연주자들이 들어오고 있어. 바이올린은 저쪽으로, 첼로는 이쪽으로. 아하! 타악기는 저기가 좋겠군요. 그럼 여러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어울림을 감상해볼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면서 최고의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건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물하지. 이게 바로 오케스트라야.